네, 오늘 축산면에 있는 경북 영덕 축산면에 있는 농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안가라서 아마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창고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안가에 있는 폐농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봇대를 중심으로 한번 그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맞춰서 그린다거나 구도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 같은 좀 중심이 될 만한 사물이 있으면 그리긴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면서 그려가는 게 저만의 좀 이제 방식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유럽 풍경이나 이런 것도 그려보고 싶긴 한데, 사실 저는 이상하게 이런 시골 풍경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있는 풍경들이 어릴 적 추억을 조금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프레핀 만년필을 들고 종이는 스틸만 앤 번이라는 종입니다. 그리고 D 시리즈 스틸만 앤 번이 한 6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D 시리즈고 그람수는 270g 정도 되는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 드로잉을 하고 나서 채색도 충분히 수채 물감으로 충분히 채색도 가능한 그런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골 풍경을 보면 그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그 사물 사람보다는 어떤 그 집기 물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버려져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사용을 안 하는 물건 같기도 하고 이런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된 느낌보다는 그냥 좀 여전하게 퍼져 있는 이런 느낌들도 오히려 그림에서 표현할 때는 재미난 요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낡고 오래된 집들을 그릴 때는 조금 실수를 해도 표시가 좀덜 난다는 거죠. 잘 정돈되어 있는 어떤 궁궐이라든지 그런 저택들 같은 것들을 그릴 때는 좀 실수를 하면 표시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요런 또, 오래되고 좀 폐가 같은 것들은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티가 좀덜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일단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뒤쪽에 보면 이제 집들을 그려나가겠죠. 그렇다 보면 뭐 조금씩 그림을 채워가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또 스케치북에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제 연필 없이 플러스펜으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블로그에서 다른 분들 그림을 보고 원래 뭐다 펜드로잉은 연필 스케치 없이 그냥 진행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네, 뭐 연필로 스케치하시고 나서 채색도 하고 펜으로 다시 따서 그려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니까 연필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뭐 불편하거나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로잉 수업을 하는데 그첫 시간엔 항상 그렇게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우 펜으로 바로 그리면 실수하면 어떡하느냐,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잘못된 선이란 게 있을까요? 그냥 선은 추가하고 뺄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제 펜이라서 뺄 수는 없겠지만 뭐더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또 약간의 방법들도 익혀갈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덕은 제가 한 1년 전에 다녀온 것 같아요. 해안가 7번 국도죠. 7번 국도 우리나라 유명한 해안도로잖아요. 7번 국도. 저 부산에서부터 저희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7번 국도를 따라서 한번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몇몇 집들도 촬영을 좀 해가지고 오고 현장에서 그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문득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다시 또 이런 그 시골 마을을 찾아서 또 드라이브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나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서 또 드로잉 소재를 찾기 위한 또 여행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좋은 이렇게 드로잉 포인트가 될 만한 여행지가 있다라면 뭐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그냥 뭐 정처 없이 그냥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사실 그렇죠. 그냥 뭐 드라이브 정도만 다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니면서도 저기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에 담아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 생활에 좀더 활력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하나의 뭔가 새로운 취미 생활이 한 개가 더 늘어난 듯한 그림 플러스 여행 뭐 이런 식의 재미난 취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는데 구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다행스럽게 그럴싸하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말이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올리는 건두 번째 같은데 사실 다른 분들 보니까 너무 다들 잘하시고 그림들도 잘 그리시고 설명들도 잘하시고 아주 좋은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건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피 만년필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가격 대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물론 저는 이제 채색을 하기 위해서 일반 기존에 들어있는 수성 잉크가 아니라 카본 잉크를 제가 사용해서 지금 드로잉을 하고 있는데 카본 잉크나 피그먼트 잉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저는 뭐 깊이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만년필 쓰고 잉크를 쓰시는 분들은 카본 잉크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피그먼트나 카본 잉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잉크가 굳어버린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또 뚜껑을 닫아놔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프레임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뚜껑만 열어놓지 않는다면 피그먼트 잉크당 카본 잉크도 그렇게 굳지 않는 것 같아요. 뚜껑 열고 다시 쓰면 그대로 새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보이는 이거 같은 게 피그먼트 이제 세피아 톤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넣어놨 지 제법 됐어요, 벌써. 근데도 지금 꺼내서 쓰면 뭐 전혀 굳은 느낌 없이 새 것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제가 다른 잉크랑 다른 만년필이랑 안 써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집의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 옛날 이제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에요.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 나중에 이렇게 펜 선을 살려주기에 아주
재미난 요소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해칭이라든지 라인 연습할 때 이런 슬레이트 지붕은 아주 좋은 연습의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림을 저는 이렇게 다 구도를 잡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간격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형태로 주로 그림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다들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 나가면 요 간격에 맞춰서 채워 나가다 보면 이렇게 구도나 형태가 틀린 경우들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3월도 중순이 다 됐습니다. 좀 있으면 뭐 진해 벚꽃 축제 한다고 또 떠들썩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올 봄에 벚꽃을 따라 원주에 한번 지금 가볼까 합니다. 뭐 상두막교회는 벚꽃 구경을 원주로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벚꽃 구경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강원도를 갔었고요. 그 전해는 경주를 갔었는데 경주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울산이라 사실 경주는 많이 갔었는데 이 벚꽃 시즌에 사실 잘안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한번 시즌에 한번 갔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진해 벚꽃 축제랑 겹쳐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주 여유롭게 그냥 벚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이제 원주 쪽으로 해서 한번 갔다가 거기서 그림 소재도 좀 담아오고 겸사겸사 한번 지금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벚꽃 구경 가셔야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아 저걸 어떻게 그리지? 아 저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뭐저 풍경은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인 거겠죠, 당연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스스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이 저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오히려. 선생님, 이걸 한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봐 주세요라고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면 뭐 일주일 간격으로 수업이 있으니까 제가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드로잉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여유롭다기보다는 빠듯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숙제는 저는 꼭 해갑니다. 다른 거는 좀 준비가 사실 어떨 때는 부족하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내주는 숙제는 새벽에라도 꼭 그림을 그려서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내가 또 그려봐야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아 그리면서 이거는 어렵더라,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생겨서 그런지 꼭그 숙제는 제가 해가는 편입니다. 지금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숙제를 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 나무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사실 나무 그리기를 하려다가 오늘 내가 그려보고 싶은 풍경을 너무 안 그린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 폐농가를 잡았습니다. 또 내일 또 주말인데 내일은 서울에서 그림 모임 있어요. 매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 모임이 제가 안 나간 지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서 세 번을 정도 빠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참석하려고 내일은 제가 또 휴무를 내고 서울 덕수궁으로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 이 영상을 제가 오늘 다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오늘 올려서 오늘이 16일 금요일인데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참석하셔도 좋고요. 혹시 이번에 참석을 못 하시면 다음 뭐 모임 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날 이제 서울 쪽이다 이쪽에서 모임을 하는데 스케치 어반 스케치 모임이에요.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어반 스케치 모임인데 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와서 그림 그리셔도 좋고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셔도 좋아요. 대화도 나누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같이 그림도 그리면 더 좋겠죠. 네.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저는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림 모임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서 같이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업 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이라 실제로 지난달에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네 분이 수원의 그림 모임에 같이 저랑 참여를 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너무 잘 그려주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같이 그리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 모이는 멤버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부담 없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같이 그리면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특히 야외에서 어반 스케치 할때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그리면 훨씬 더 부담 없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 나오면 아마 엄청 다들 잘해 주실 거예요. 그림 그리러 온다는데 뭐 누가 싫어하겠어요. 같이 그림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이는 풍경의 앞쪽을 다 그렸어요. 이렇게 검은색 고무통 같아요. 우리가 빨간 고무다라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정색 고무다라인데 아주 큰 고무다라입니다. 하나는 엎어져 있고 두 개는 똑바로 세워져 있고 그게 아마 뚜껑이 덮여 있는 걸로 봐서 한쪽에 무슨 그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집 입구인데 이쪽은 입구 지붕 그 기둥이 있는데 이쪽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뚫려 있어요. 시멘트로 포장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냥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이라든지 이렇게 잠겨 있고 뭐한거 보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집의 앞쪽을 채웠고 옆면까지 이렇게 채워서 이제 지붕을 덮어줄 차례입니다. 약간 이런 간격들을 맞춰가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간격을 맞춰서 그리다 보면 집의 앞쪽에 있는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붕 길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사실은 또 없어지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방식이 된것 같아요. 지붕도 간격만 이제 이 간격만 좀 맞춰주면 충분히 수월하게 이제 그러니까 앞쪽을 다 채워놨으니까 지붕은 이렇게 라인으로 덮어만 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지붕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붕까지 그려주면 거의 뭐 그림에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숲이 있는데 대나무도 보이고 갈대처럼 이렇게 작은 대나무들도 보이고 갈대 같은 것들도 보이고 자 여기서 이제 지붕을 덮어주는데 똑바른 선보다는 조금은 삐뚤삐뚤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낡은 집 또는 폐가가 주는 맛입니다. 정확하게 똑바르지 않아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잘못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낡은 집이라 지붕이 저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은 이렇게 넓은 면이 한 판으로 잘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두면 아니면 세 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한 면을 크게 또 다시 한번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기울기, 이제 기울기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지붕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보는 시선에서 어떻게 기울기가 흘러가는지 맞춰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붕이 얹혀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와집들이나 한옥들 보면 이 면과 여기 만나는 용마루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서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두꺼운 한판한판한 판을 다 슬레이트를 올려준 다음에 이제 한면한 면에 대한 이제 지붕을 다시 그려줄 건데 펜촉을 이렇게 잡으면 좀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EF 촉이긴 하지만 이 펜촉을 뒤집으면 더 가늘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또한 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면을 한 번에 쭉 채우기보다는 두번 나눠서 채워주면 이렇게 겹치는 면이 한번더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제 지붕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이때 슬레이트를 표시할 때도 표현할 때도 이 기울기를 잘 맞춰서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펜선을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선이 겹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한번 면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붕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슬레이트가 이렇게 두 면이 맞춰져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붕 라인을 해칭으로 처리할 때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각사각하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펜 드로잉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선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밑을 한번더 잡아주시고 그러면 집의 형태는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뭐 기둥에 면을 한번 다시 해침으로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꺾이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벼락 위에 이런 구멍이 난또 형태로 특이하게 또 벽돌을 좀 쌓아 놓은 것 같아요.
멀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집은 파란색의 계량형 지붕이 올라가 있지만 이렇게 가볍게 표현만 하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뒷쪽면을 좀 정리를 하고 벌써 지금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림이 거의 막 3분의 2 정도 된것 같아요. 뒤쪽에 나무들을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바닥면 이렇게 도로면도 해칭으로 이 면을 따라서 표현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 이게 도로면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당이 조금 갈라진 듯한 느낌도 주시고 자 이게 고무통 뒤쪽으로도 뭔가 바위가 있는 것 같고 어두운 면이니까 해칭으로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 뚜껑 위에 이제 이쪽은 다 나무들이에요. 풀숲과 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율곡선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게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입시미술 할때 구상이라는 걸 했었어요. 면을 나눠서 색칠을 해서 하는데 그때도 어떤 그 종이의 기퉁이에 특별하게 채울 게 없을 때 이런 나무의 느낌으로 자율곡선으로 나무의 느낌으로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시미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림을 외워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인체대생을 했었는데 제가 사람을 제일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인체대생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못 그린다. 뭔가 좀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때는 사람을 정말 보고 그린 게 아니라 형태만 잡고 외워서 그렸어요. 명암이라든지 여기서는 이런 명암이 들어갈 거고 이빗에는 이런 명암이 들어가니까 모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요즘 입시 제도가 사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좀된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은 뭐 입시도 관심이 없고 자, 여기까지는 풀숲이고요. 이 뒤쪽은 대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신주에서 이렇게 가로등도 달려 있고 전선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시골에는 아주 복잡하게 이런 얽힌설키고한 전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전선도 뭐냐 뭐 편안하게 굳이 정확하게 뭐 이건 케이블선이고 이건 뭐 인터넷선이고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선 가는 대로 편하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둥근 전선주이기 때문에 해칭도 컨투어 해칭으로 이렇게 둥근 이제 면을 따라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이쪽은 뭐다 그린 것 같아요. 더안 그릴 거예요. 이쪽은 대신 이제 이게 숲을 그릴 건데 여기가 대나무예요. 자, 대나무라는 거를 조금은 보여주려고 근데 큰 대나무가 아니라 이걸 무슨 대나무라고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치 팬더곰이 좋아할 것 같은 대나무 있잖아요. 네, 그런 대나무 밭인데 이렇게 대입 모양으로 일단 좀 잡아주고 형태만 이렇게 명암만 좀 잡아주신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해칭으로 또 표현을 하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나무가 이렇게 또 있고 이 부분은 어두운 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대나무 뾰족뾰족하니까 잎이 이렇게 잡아주고 어두운 면을 채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붕 뒤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해서 또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숲 같은 거 그리실 때 특히 이게 어두운 면을 좀 잡을 때 많이들 쓰는 방법이긴 한데, 약간 실눈을 뜨고 이렇게 사진이든 풍경이든 현장에 있을 때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두운 면이 좀더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매직아이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거를 표현할 때 살짝 실눈을 뜨가면서 봐주시면 훨씬 더그 명암 표현하기가, 명암 보이기가 좀더잘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누구한테 알려드렸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건 아니구나. 분명히 누군가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분명히 누군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또 당당하게 아 이게 나만의 방식이야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렸는데, 아 그건 알고 있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느낌이 좀 나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기까지가 대나무 밭이고, 그러면 또 다른 또그 풀숲 또는 나무들이 이렇게 구분이시는데, 자, 대나무처럼 계속 표현하고 이 경계 부분을 다시 대칭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뭐 많이 표현하진 않고요.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잡아주면 나무 그리기도 숲 그리기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밀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림 참 정교하다, 정밀하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시면, 그리는 거 보면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표현해버린 스타일이라.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나 이게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대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잣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풀숲으로 표현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풀숲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능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의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이쪽만 좀더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림의 좋은 점은 사실 조금은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조금은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좀더 표현하고 쓸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도 구상나무 같은 이제 나무인데, 사실은 실제로 여기 풍경 속에는 없지만, 있다고 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그런 풍경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풍경들이. 그래서
그려주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전체적인 풍경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어두운 것과 밝은 것들에 대한, 명암을 다시 펜선으로 정리를 하고, 자, 담벼락도 자연스럽게 조금 갈라진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럼 낙서도 돼 있는데, 풀숲도 있고. 라인으로 좀 낡은 듯한 느낌을 살려주고, 자, 면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이 면의 기울기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야 바닥이라는 느낌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해칭의 라인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전혀 뭐 바닥의 느낌이 안 들겠죠.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를 한번 잡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마당 쪽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여기가 이제 빨간 고무 다라이가 있습니다. 기둥면도 이제 기둥들은 해칭으로 채워주고, 이따가 채색을 하겠지만 표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마루가 보이는 쪽도, 이렇게 뚫려 있는 마루가 아니고 시멘트로 채워져 있는 마루 같아요. 그리고 나무 기둥도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펜 드로잉은 이제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채색은 일단은 오늘은 안 하고요. 일단 펜 드로잉까지만 제가 해서 영상 올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채색하는 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디테일을 살려서 명암 표현을 좀더 하고. 펜 드로잉으로 할 때, 펜으로 이렇게 명암 표현이나 면을 좀 표현해 주시면 나중에 채색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암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색 정도만 한번 올려주셔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펜으로, 많이 잡아주는 편입니다. 자, 명암도 아예 깊이 들어가 있는 명암도 이렇게 라인으로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얇은 펜으로, 얇은 쪽으로, 창원 밑은, 뭐, 당연히 어둡게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있던 선 위로도 계속해서 겹쳐서 칠해주시면, 기존의 선과 겹치면서, 또, 진한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도 같이 덧칠해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충분히, 창원 밑에 명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낡은 집도, 낡은 부분도, 낡은 벽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둥근 고무 나라에는 다시 컨투어 해칭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마당면도 잡아주시면 이제 자, 오늘의 펜 드로잉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저도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다들 많이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채색, 이제 라인의 노시 방법으로 제가 채색을 한번 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